따사로운 봄이 내려앉은 경상도 문경. 산 넘고 물 건너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으신다는 오늘의 장수인. 그럼 걸은 거를 키로로 쟀다 하면은 지구 한 바퀴 넘게 걸었을 거예요, 아매. 얼핏 보면 평범한 할머니 같지만 85세 연세 쉴 새 없이 걸어 다니신다니 특별한 할머니가 분명합니다. 45년 동안 일과 성의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발전에 기여한 바가 심지어 45년 동안 모범적인 직장 생활을 하셨다는데요. 늙은 한문 안 하셨고 지각은 안 하셨어요. 한 달에 수입 전혀 사람 못지 않게 받았어요. 45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오늘의 장수인. 그런데 일만 하시고 돈만 버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오늘 사왔어, 봐. 동네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주인공. 빨래 치워주지. 또 비 오면 뭐 무슨 곡성 늘어놓으면 비 오면 빛나주지. 건강은 물론 행복과 정을 배달하시는 이숙기 할머니를 만나봅니다.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영강이 봄을 품고 있는 곳. 여기는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봄꽃보다 더 화사한 장수인을 만나기 위해 문경 시내로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기에 이런 번화가에 계신 걸까요?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한 유명한 화장품 가게였는데요. 하지만 장수인을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 번지수를 또 잘못 찾았네요. 깜짝이야. 할머니, 어머니 계시죠? 일단 옆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 젊은 여성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오늘 주인공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78? 77? 네. 그럼 어머님보다 더 많으신 분도 있어요? 어머니! 대상 어머니? 야? 아니 뭐 돈을, 아니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벌셨어 이거? 아, 아침부터 이렇게 돈을 쉬고 계신 거예요? 야. 예. 아니 이숙희 할머니가 맞으신 거죠? 예? 네, 맞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소녀 같은 미소를 간직한 장수인 이숙기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 그럼 지금 할머니 연세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남사스로 아유 진짜로 남사스로 네. 자꾸 묻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만 살짝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다섯? 듣기로는 수입도 그냥 쫙 하시네.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모신다면서요. 아이고, 뭐, 왜가 이거? 네? 누가 그래? 아, 다 들었어요. 어반베 CC크림. 화장품 판매를 하는 이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4, 50대 여성들인데요. 이숙기 할머니는 최고령에 무려 45년 최장기 근속자.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거는 걸어 다니시오. 저는 오토바이라도 타지. 저는 걸어 다니시오. 대단하시네. 우리 오바하고 장사도 잘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숙기 할매가 아니고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저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방에 들고. 아이고. 예. 네.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그래, 이제 제품 내놓고. 아, 집 가가고 다니시면서 집에 찾아가셔갖고. 네, 가방 파는데 따라가볼래? 아, 진짜로요? 제가 좀 따라다녀도 돼요? 그래, 그럼 같이 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고 어머니 같이 가요. 네. 할머니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가득합니다. 드디어 할머니 일터로 출발. 아, 집에 가서 식사하시. 네. 버스로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작은 시골 마을.
그거가 이제 어머님이 그 화장품 팔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방이 그 이 안에 가방이 좀 오래돼 보인다.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가방? 이거 가방을 45년 동안 이거 몇 개를 떨지 않는동 몰라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렇게 안 됐어. 그래도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 한 30년? 30년? 아 이거 끈도 이게 떨어지셔가지고 꾸미신 거예요? 응. 아 진짜 알뜰하시다. 아니 야 이거 다 꾸미셨네. 고객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괜찮아? 똑같아요?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사람도 뭐 다 늙었고, 뭐 가방도 다 늙었고, 그런데 뭐 어째. 어머니만 건강하시지. 하여간 대단하시네요. 요즘에 조금만 지나면 다 바꾸는, 그냥 새 걸로 다 새 것만 좋아하는데. 참, 어머니 참 좋으시다.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에 들어있는 가방과 함께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십니다. 아, 근데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꼿꼿하시고 힘드시진 않으세요? 걸어 다니실 때?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나를 뒤로 보면 노인이 아닌 것 같대요.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 같대요. 네. 뒤로 보면. 그런데 앞으로 얼굴을 쳐다보면. 아니 앞으로도 안 그래요. 근데 진짜 몸이 꼿꼿하시고 걸음걸이가 바르세요. 그 장수의 비결은 이 꼿꼿한 자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또 허리가 안 굽고 이렇게 내가 이거를 하지. 허리가 굽어서 이렇게 꼬구리만 이걸 못하지. 남사시라 어찌해요? 안 그래요? 골목골목을 누비시던 할머니 드디어 첫 집을 방문합니다. 주인이 할 말이 뭐 문이 열려있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셨어요? 오이밭에 예. 일해주러 갈게. 아, 일 가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첫집 방문은 아쉽게도 허탕입니다. 아니 그런데 할머니가 집 뒤로 가시더니 웬 연탄을 갈아주십니다. 근데 어머니 아무도 없는 집에 오셔가지고 연탄을 왜 이렇게 갈아요? 갈아주세요. 주인이 일하러 가고 없을게. 이게 댕기다가 좀 보고 네. 불을 좀 보고 갈아달라키. 오늘 나무 일 간다고. 숙희 할머니 덕분에 이 집 연탄은 꺼질 날이 없다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나가도 타요. 그래? 화장품 팔러 왔다가 추억의 연탄 갈이까지 체험해봤습니다. 맞아요. 잘 탄다. 잘 맞았어요. 아래 와가지고 또 내가 막 이거를 불이 안 피서 그랬더니 그건 왜 그래요? 여기 꿈떡이 미가 이거 그래가지고 일로 그래가 제가 일로 니로 와가지고 이거 아래 또 청소했다니까. 아 또 저 어제 또 그렇게 청소까지 다 해주셨어요? 아 근데 그걸 몰랐다는 기라. 아 근데 왜 이렇게 와서 아무 집도 없는데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혼자 살아요 할 말. 아 혼자 살게 84이라. 아 우리 동네 이 동네 우렁각시예요. 할머니의 걸음은 계속됩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을 팔 수 있을까요? 손님을 이렇게 많이 들고 와. 와 여기 소 있어 소. 어떻게 해요? 와 소가 많아요? 더 많아요. 소가 많은 집에 사람은 없고 뭔가 적혀 있는 종이 발견. 다음에 소 밥 좀 주고 가세요. 화장품을 팔기는커녕 소밥 주기에 바쁜 할머니. 집은 비어있지만 할머니가 해줘야 할 일들은 참 많아 보입니다. 화장품을 팔았던 세월만큼 사람들과의 정도 깊어 보입니다. 이번엔 할머니가 단골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집에 닭이 왜 이래 나와 있었다. 닭장에서 탈출한 암탉이 할머니께 딱 걸렸습니다. 밖에 왜 나왔어? 마당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요리조리 잘도 도망치던 암탉. 하지만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야,
야, 이거 언니 안 무서우세요? 닭은 닭장 속으로 복귀. 와,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닙니다. 닭이 뛰나왔어, 닭이. 지들 잘 나와요. 가끔 가다가 어디 갔노? 어, 지금 참, 어머니가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했어? 에이. 아우, 고마워라. 나도 뭐 또 지들 어디 가면 어때요? 내일 내가 닭 한 마리 잡아줄게. 알았지. 우리 양마는. 네, 안녕하세요. 탤런트래요, 탤런트. 예, 예. 가만있어 봐. 아, 네, 김승환이에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름 어디네, 이름 어디야. 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웬일일까? 아. 사람끼리 탤런트 악수도 한번 해봐. 아, 네. 이리로 내일로 쳤나? 얼른 얼른 가. 방송 속 가야 되지. 아유, 저도 들어가도 돼요, 언니? 들어오세요. 네, 네. 네. 내가 화장품 없다고 내가 기다렸잖아. 화장품 장사라 해도 오라설 안 하면 어디 딴 데 가는 안 하여. 그래 내가 오늘 화장품 살라고 오락했어. 일부러. 아. 좀 살라고. 많이 못 사도 내 필요한 거. 아니 근데 어머님은 물어보셔야지. 이렇게 전화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그 이런 사람 믿어온 사람은 그런 못다니. 어리 떨어지면 전화해가지고 사지 하고. 아 그냥 그냥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냥 오면은 그냥 딱 때가 되면 이렇게 오시는구나. 김치국 떠놓고 바랬는데. 성격이 시원시원하신 아주머니 앉자마자 제게 보여주실 게 있다는데요. 이게 뭘까요? 요거를 사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해갖고 할아버지 조립한 거야 이게. 아 진짜? 하나님이 직접 조립하신 거예요? 조립해가지고 병아리 깠잖아요 저기 밖에. 아 진짜요? 그러고 병아리 부화기를 직접 만드셨다는 할아버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온도가 딱 저 떨어지면 불 들어오고. 그치. 요거 사셔갖고 요거 네. 조립하신 거예요? 네. 그럼 만드신 거네? 그렇지. 온도계 전구와 온도계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집안의 재활용품을 이용했다는군요. 이렇게 뭐 싹 돌아갖고 또 이쪽에 따뜻해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빨래거리 있잖아요. 네네. 거기 바람에 날리고. 빨래거리예요? 빨래거리 부러진 걸 쭉 막 사가지고 내는 거야.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런데 할머니도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와, 많이 떨어져. 아, 정신 좀 네 시점 해줄라가 모르겠다. 그때 어떠셨냐? 물건도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야. 아! 봐요, 봐요. 아, 성훈이! 아니,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줘야지. 쇠 아, 아. 빼가지고. 아이고, 뭐 했지? 물어봐. 몰라. 그까짓 거. 대답이 그래요. 그리 친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머니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따뜻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네네. 할매 포장을 이래 해서 줘야 되지. 그냥 갖다 주면 누가 좋다 하느냐 이래. 헤이씨, 내서 갖다 이래. 몰라. 물건도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야. 아. 봐요, 봐요. 아, 성훈이. 아니, 그렇게 서울에 사는, 도시에 사는 소비자랑 틀려요. 세상 천지, 그래 해도 내 마음이 천신이라서. 아. 다 소비자들이 믿어주는 거야. 내가 그래도 좋다. 천신이라. 그래도 좋피. 그래서 45년을 해도 하나 비꼬는 소비자 없고. 네. 다 좋아하니까 지금까지도 저래 끌고 당기고. 야. 오늘 먹은 마음이 5년도, 10년도. 내가 사는 동안 항상 그 마음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이야, 아, 항상 진솔하니까. 그렇지, 마음을 비우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화장품을 팔았는데 견본품이 빠질 수가 있나요? 종류별로 살짝 꺼내시고 쓱 조용히 챙겨주시는 할머니. 내가 어렵다, 힘보네. 잠깐만요, 어머니. 그건 뭐. 그거는 샘플 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예 이렇게.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다 주셨지. 그것도 옆에다가 저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게 표현이야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만해. 그 토라땡이라는 이게 외국에서 더 인기 좋은 거 아세요? 아직 끝나지 않는 선물 공세 차곡차곡 계속 쌓입니다. 하나씩. 저기 뭔도 알아요. 뭐예요? 그거 샘플 자꾸 내는 내 많이 안 사거든. 자꾸 저리 꺼내놓으면 안 사고 한 개 더 사네. 미안해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방법이시구나. 아무리 장사해 놓고 지금 또.
자꾸 내놔야죠. 나 그림이라 한 개 더 사라고. 자, 화장품 사겠다는 소비자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라도 더 사게 만드는 할머니만의 판매 전략. 와, 바로 이거였군요. 화장품은 그만 내놓고 예. 내 그렇다는 내가 밥은 정신은 챙겨드릴게. 밥 다 쓰고 그래 가셔. 고마워. 할머니와 마음이 통하는 단골 손님 덕분에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오, 김치 맛있다. 와. 아, 예, 그래 보인다. 야, 밥 잘 됐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밥잔 더 갖고 여기. 아이, 됐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좋은 음식은 이래 이래. 진짜 고마게 맛있겠네. 아, 새콤하다. 진짜 아이고, 왜 내가 얹었어? 이거는 어머니 좀 평상시에도 여기서 식사를 좀 하고 가세요, 그러면. 이거 잘 와서 잘 먹이, 얼른 한 번. 얼른 한 번 와서 먹어, 먹고 가. 뭐, 쑥이라도 넣어만 부르고. 뭐, 호박죽이라도 끼리만 부르고. 아, 그러니까, 요, 꼭 물건을, 화장품을 안 사도. 아. 정직하고 성실하게 보내신 할머니의 45년 세월이 느껴집니다. 또 와요, 또 와.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예, 바이바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이번엔 이웃 마을로 이동합니다. 사람들 찾아간 곳은 마을 회관.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신입 계셨어요? 이 팩을 하면 얼굴에 노란 트레이가 빠져요. 뭐가요? 노란 트레이 빠져요. 이렇게 오늘 한 번씩 해드리려고. 오늘은 할머니가 신제품을 선보이는 날. 마침 마을회관에 계셨던 이분들은 행운의 주인공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아, 그래요? 본격적으로 신제품 홍보에 나서시는 할머니. 직접 팩을 짜서 꼼꼼하게 발라주시는데요. 할머니의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와, 우리 할머니들 나이는 드셨어도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저도 이숙기 할머니를 돕기 위해 팩을 해드렸는데요. 언니, 난 종각한테 운제 받다 보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오래 살고 볼 일 있지. 만내는 것도 좋음에. 네, 만내는 것도 인연이라. 그러니까요. 좋음에 우에 만내. 그래. 나는 듬뿍듬뿍 바릅니다. 아이고, 이러는 게 많이 이래. 한통 따뜻합니다. 아낌없이 팍팍팍 짜드렸습니다. 아마 평생 이런 팩은 처음이실걸요. 왜 원수님 언들 진짜 똑같아. 목요일 명월 땡 잡았네. 땡 잡았네. 고마워. 화장품 아줌마가요. 하매 40년을 50년째 하거든. 그랬기로 이 마을 정말 좋은 일을 해가지고 오래 살아요.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갖고 아, 연탄불 꺼진다고 연탄불도 갈아 놓으시고. 예. Yeah. 예. 네. 아니, 또, 또 어느 집에 가니까, 할매, 여기 소 염을 좀 줘요. 이렇게 붙여놓고 갔어요. 아.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소 염을 주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다 그거 해주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예. 네. 그래, 하도 좋은 일을 많이 해가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다 이렇게 만나시고, 마지막으로 특히 또 어머님들까지 만나시고 이러니까, 이게 소통을 잘 하시는 게, 예, 어머님의 장수의 비결인 것 같아요. 50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시는 할머니, 건강한 기운을 서로 나누고 계십니다. 얼굴이 밝아졌어. 밝아졌어. 팩의 효과는 할머니들 대만족입니다. 제일 예뻐요. 아주 진짜. 네. 어머니가 제일 예뻐. 내가 했잖아요. 어머니 옷에도 시집가도 되시겠어요? 네, 다들.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팩은 끝났지만 할머니의 영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가방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얼마인데요? 이게 뭐라?
베이스 4만 5천 원이라 얼마라. 요거 팩을 한번 해드렸을 뿐인데 결국 화장품 판매 성공. 이번엔 아껴두었던 견본품을 나눠주시는데요. 우리 할머님들 공짜 팩도 하시고 공짜 화장품까지 받으시고 그야말로 오늘은 운수 좋은 날. 화장품 가방까지 들어주시네요. 아이고.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화장품을 판매하시고 따뜻한 정까지 나누시는 이숙희 할머니. 85년을 살아오시면서 45번의 눈부신 봄을 기류에서 맞이하셨습니다. 이 길 따라 할머니의 인생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그냥 하루 왼쪽이 걸으시면 신발이 다 달았겠다. 신발 한번 어디 얼마나 달았나 신발 한번. 봐, 이거 봐. 와, 이거 비 오면은 물 새겠는데? 물 새서 비 오는 날은 못 신는다. 그 발을 안 아파요? 이거 신으셔도 편하긴 하셔요? 비 안 오는 날은? 편해. 아, 편해요? 야, 이게 서서 신은 지 얼마나 되신 거야? 얼마 안 돼서 한 서너 달만 신으면 이래. 아, 한 서너 달만 신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응. 그러면 좀 이렇게 두꺼운 거 이제부터는 좀 밑창이 두꺼운 거 운동화 같은 거 하나 사요. 아니, 발이 또 무겁잖아. 아, 발이 무거우니까. 와서 이렇게. 아, 이게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신어야 되지. 신발이 닳고 닳도록 하루에도 몇 번을 걸으시는 이 길. 85세 할머니가 감당하시기엔 너무 힘든 여정인데요. 그래도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 덕분에 발품 파는 일이 그리 고단하지만은 않으시다고 합니다. 할머니, 다리 아파서 여기 좀 들어가서 쉬었다 가요. 네. 네? 아이고. 젊은 양반이 다리가 아프다. 나는 건 어때? 하루 종일 걷다가 모처럼 앉아서 쉬게 됐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정도 걸으시는 거예요? 한 열나면 시간 안 걷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나오시면은 저녁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걸으시는 거네요? 그렇지. 제가 방 안에 들어갈 때? 네. 7시, 6시 돼서 방 안에 들어가지. 그 안에는 걷고 댕겨야 돼. 이거 한번 봐봐. 뭐요? 이거 뭐야? 아이 만복에. 아이고. 아 이게 만복가 넘었잖아요. 와, 하루에 만보는 걷든 하십니다. 야, 정말 대단하시네. 아, 방 안에는 안 들어앉아 봐. 아침에 나오면 내 층 걷고 댕기지. 관절염이나 그런 것도 없으신 거예요? 없으세요? 안 아파요? 무릎 안 아프세요? 안 아프게 걷고 댕기지.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의 건강 포인트는 그냥 뭐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지만 잘 못하는 그냥 걷는 거. 천천히 걷고 또 급할 때는 어머님 또 빨리 걷기도 하시고 거기다가 이 카트까지 끌고 다니시니까 그 근력이 참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절염도 없으시고 다리 근력도 좋으시고 그 어머니 장수의 비결인 것 같아요. 지필도 안 짓고 그래 꼬당꼬당하게 잘 걷는 것 같아. 네. 하도 걸어서. 화장품 가방을 끄시고 하루 종일 마을을 걸어 다니시는 숙희 할머니. 45년 동안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튼튼한 두 다리 덕분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하루 일을 마치고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오늘 고생하셨어요, 형님. 고생은 뭐 날마다 타고 댕기는데 뭐 힘들었죠 오늘.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 팔이 늘어나다 힘들고 그 생각보다 많이 무거운데 힘드셨을 것 같아. 이거 되게 무거워요.
집으로 들어가시자마자 할머니가 이른 저녁을 준비하시는데요. 밥과 고깃국을 뚝딱 만드신 할머니. 아니 그런데 이 밥상의 주인은 할머니가 아니라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동생. 동생. 안녕하세요. 예. 풍이 와가지고 수족을 못 쓰잖아. 그래가지고 저를 숨 막었잖아. 아무것도 몰래. 이 내가 수술을 한 게 잘 못 됐어. 내 수술이. 그래가지고 저래 정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밥 먹은 것도 모르고 마늘에도 그만 전혀 없어졌고 자식도 지지바만 둘인데 전혀 없어. 아나 봐요. 몰라요. 어디 사는 것도 몰라. 그래 저래 그만 내가 들고 있는 거야. 아, 그래 형편이 그래. 몸은 불편하지만 할머니에겐 큰 힘이 되어주는 동생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사람이 집안에 있을 게 훈짐이 나잖아. 좋아해. 그 혼자 있어봐. 불을 켜놓는가. 껌껌한데 돌아오면 불 켜놓지. 그래 얼마나 든든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할머니의 운명. 45년 동안 힘든 순간도 많으셨겠지만 할머니를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게 했던 힘은 언제나 가족이었습니다. 자, 여기 화장실 아니야? 아니 뭐 여기 문 다 열어놓고서 하시면서 아니 나 이게 화장실인 줄 알고 했더니 문 잠겼는데 여기는 왜 잠궈놨어요? 문을? 그거는 뭐 중한 보물이 다 들었어. 얘는 보물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 보물 창고예요? 야,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무슨 보물이 있을까? 여기 한번 열어봐 주면 안 돼? 돈이 들었어요? 여기? 여기? 아니, 또 키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네. 과연 어떤 보물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와. 이게 돈이. 아. 우와, 이거 봐. 이게 다 화장품이네요, 여기가. 와, 진짜 이건. 그래. 요것만 해도. 요거 하나 7만 5천 원인데. 이게요? 이게 7만 5천 원이에요? 7만 5천 원. 거의 여기 12만. 아니, 와, 그래서 이 보물 창고시구나, 이게. 알겠습니다. 아, 여기다 넣어놓을까요? 할머니의 보물 창고에는 고가 화장품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소비자들 위해서 언제나 쉽고 빠르게 배달할 준비를 하신답니다. 박주미라도 발락하면 사무실에 쫓아 안 가고. 네. 아니. 주지. 이게 안에 있는, 이게 얼마나 지나야 돼요, 이게? 이거? 예, 예. 2천만 원 된다, 이게? 몇 천만 원? 응, 천만. 그래서 이 보물 창고시구나 이게.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도 쉴 틈이 없으십니다. 이번엔 바깥으로 나가시는데요. 염소들의 저녁 식사를 챙겨주시는군요. 야들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나이. 이뻐이, 이뻐이. 이뻐이, 이뻐이. 이뻐이. 야들 치다 보는 거 봐. 할머니의 소중한 가족이자 때론 경제적 도움까지 주는 보물들입니다. 강아지들은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나는 백구. 야들이 화장품 지키고 집 봐봐요. 집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할머니의 저녁 시간. 끼니 때마다 만들기 쉬운 음식을 드신다는데요. 일을 하시다 보니 요리에 신경을 쓰실 겨를이 없다고 하십니다.
야, 근데 형 순둥 순둥. 제가 바쁠게요, 형님. 네, 네. 오랜만에 하루 종일 걸었더니 배가 많이 고프더라고요. 저는 이게 청국장 좋아해가지고요. 네. 저는 어미 이게 맛있어서 진짜로. 제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사이 할머니는 밥을 덜어내십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 그 소식하는 거 알아서 밥도 조금만 퍼드렸는데 그거에서도 그렇게 조금만.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걸어 다니셨는데 아, 왜 이렇게 조금 드세요? 이게 조금 먹어야. 네. 그래 걸어 다니고 그렇대. 많이 먹으면 갚아서 못 걷는데. 네, 그래도 좀 든든하게 이렇게 맛있게 좀 많이 드세요. 네? 맛있게 뭐 많이 먹으려고 하니 그래 믿기지질 않아. 안 믿기는 걸 왜 뭐해. 이렇게 맛있는데. 응? 이렇게 맛있는데. 할머님의 청국장 한 그릇에 고단함이 싹 사라집니다. 어느새 잠자리에 들 시간. 아이고. 어머니는 이게 무심하게 항상 이렇게 툭.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는 바다가 잘 터있게. 네. TV 보다가 여서 피나게 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그러면 저 이거 자도 되는 거죠? 예. 예. 아이고,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뭐 고생 아이고, 많았어? 또 내일 뵐게요, 어머니. 네. 예. 응. 에이, 쉬세요. 네. 아이, 방 따뜻하네. 도와이, 도와이. 예, 예. 찜질방에, 할머니를 따라 걷고 또 걸었던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한 잠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도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깨끗이 세수를 하시더니 화장품을 바르시는데요. 아니 그런데 할머님의 화장품은 모두 견본품입니다. 본품은 써만 아깝잖아. 이 샘플 써야 되지. 그 뭐 장사가 뭐 본품 다 쓰고 하면 뭐 돼요. 남아요.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오신 할머니, 화장은 스킨과 로션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요. 화장품 장사 타고 났대. 피부가 좋아서. 그래요? 얼굴이 무기라. 왜 무기가 하면 화장품을 팔러 다니는데 얼굴이 고와야 되지. 얼굴이 안 고우면 화장품 팔 수가 없잖아. 뭐 저 화장품 장사 얼굴도 그런데 뭐 다리 핫도록 화장품 사락하느냐고 이칼까 이래. 그런데 난 그런 건 없잖아. 매끈하잖아.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할머니가 염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일하는 주인을 둔 탓에 아침은 언제나 듬뿍 먹어야 한다는군요. 저도 이날만큼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벌써 바쁜 아침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 사실 제가 바로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너무 운동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드시니까 그래도 좀 영양 있게 좀 토마토 그래도 아침에 토마토에 나가실 때 토마토하고 또 이게 저 건가류랑 좀 믹스해서 한 잔 만들어 드리려고 저도 한 그릇 먹고 어머니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해봅니다. 너무 적게 드시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야심차게 준비한 김승환표 아침 간식. 토마토와 호두, 땅콩, 아몬드를 갈아서 한 잔 마셔주면
영양 가득 속까지 든든해집니다. 아, 맛있다. 아, 드셔보세요. 네, 건강류랑 이게 쭉 갈아보세요. 네. 맛있으려나 그래. 다 드시, 그 대신 이거 다 드셔야 돼요. 어때요? 뭐 씹히는 거는 호두예요, 호두. 호두, 호두. 맛 없어요? 토마토. 한국 매너예요. 토마토 별로.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뭐 어떻게 응? 표정이 그래요? 호두 뭐가 씹히잖아 자꾸. 호두 호두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맛있고 맛깔있다. 자 끝까지. 제가 만든 정성을 생각해 주셨는지 끝까지 다 드셨습니다. 에이 잘했어요. 아침 일과를 모두 끝낸 시간,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는데요. 엄마! 아, 저.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언니, 따님? 따님? 아니, 따님이. 아니, 말씀으로는 머리도 하얘지고, 저. 그렇지. 하얀데 머리를 그렇게 해. 진정으로. 아, 미인이시다. 60이 넘으셨다고 하셨죠. 예. 진짜로요? 네, 징각 다 지났어요. 야, 집안 자체가 이게 건강하시고 미인들이시네. 그 따님은 가끔씩 어쩔 때 이렇게 찾아뵈요? 화장품도 내가 엄마가 있으니까. 아, 화장품 떨어지면. 그렇지, 그렇지. 떨어지면 또 이제 화장품도 사러 오고. 예. 또 엄마 반찬도 내가 한 번씩 이렇게 가끔 가다가 아, 반찬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해가지고 오고. 예, 네, 그래. 두루두루 엄마 보러 이제 살피 보러. 그래? 할머님의 영업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네, 이거. 제? 거기 4만 5천 원. 최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있잖아. 아주 묵히고 이렇게 이제 색깔이 가야지. 아, 이걸로 엄마 찾은 거야. 아, 네. 아 이거네. 그, 이거 아까 그거가 매지 이거 맛 이렇게 베이스가 이거네. 맞네. 네. 이거. 이것도 너무 오래된 걸 거야 아마. 아, 응? 아 이건 조금 덜 오래됐네. 아 색깔 보면 알아요? 네. 나 돈 주고 사야 해도요. 잘 사가야 가야 돼요. 아. 아이 어머니 딸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서. 아니 돈 주고 사가야 해도 또 우리 엄마한테는 잘가야 돼. 우리 엄마 시기 저 딸 자식들한테는 아무거나 막 주고 고객한테는 못 그러잖아. 그럼 오늘 안 되겠다. 저기 따님한테 샘플 좀 넉넉하게 오늘은 좀 줘요. 넉넉하게 안 줘요. 아 그럼 얼마나 그 저 어머니한테 그 화장품 다 쓰신 거예요? 엄마 화장하고부터 45년 45년 고객이야? 용돈 주는 여랑 하고 비싼 거 쓰라 케이 내가. 네. 날 용돈 주는 여랑 하고. 아, 네, 견본품이라도 많이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말 주면 안 돼. 왜요? 말 주면 안 사잖아. 그것만 바르고.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 판 화장품만 해도 한 몇천만 원 돼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 40몇 년을. 자 5점이요 5점. 아유 고맙습니다. 우와 오늘은 웬일로 귀한 견본품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걸 아껴놨다가 네. 고객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덜 정해도 될게 고객들 주려고 이걸 많이 아끼시는 거지. 딸이 오는 날이면 모처럼 식탁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엄마와 삼촌을 위해 큰딸이 요리에 나섰는데요. 아직도? 오늘 메뉴는 닭
닭볶음탕. 어? 뭐예요? 닭도리탕. 닭볶음탕. 응. 이모만큼 응. 맛있나 봐야지. 맛있게 잘했어요. 요리를 완성하자마자 딸이 가장 먼저 챙기는 사람은 삼촌입니다. 엄마 밥 안 폈는데 밥은 살만 잡숴봐. 맛있어. 맵지? 맵네. 물 잡숴. 고춧가루를 덜 넣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줄까? 응? 안 맵대요. 조금 맵대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오랜만에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평소 소식하는 할머님도 이 순간만큼은 조금 더 드십니다. 늘 나가면 난 자랑하잖아요. 엄마 자랑 많이 해요. 늘 이렇게 건강하시면서 얹고 다니시는 것도 좋고 맨날 나는 참 내 혼자서도 우리 엄마한테 고맙고 감사하다고 맨날 하죠. 45년 동안 걷고 또 걸었던 길을 할머니가 다시 걸으십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만 한다 할지. 힘이 닿는 데까지만. 우리 사장인지 앞으로 20년 더 하라는데. 그럼 100살? 100살이 넘지. 100살이 뭐라. 100살 되는 게 뭐라. 100살이 넘어도 이 힘만 되면 무슨 힘만요? 에? 무슨 힘만? 이 가방 끌 힘만. 이 가방 끌 힘만 있으시면 그럼 제가 어머니 20년 뒤에 이거 또 와서 저랑 이거 다시 찍어요. 약속이요? 네. 천직이라 생각하며 걸어온 외길 인생. 화장품을 배달하며 건강을 챙기시고 이웃에게 사랑과 열정까지 전해주시는 이숙희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소년 근속사 아버지 강생명 이숙희. 마치 누가요?